민주당과 한국당 사이 합의의 핵심은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사실상 합의 처리하겠다는 것입니다. 그러면서 서로가 신뢰와 명분을 어느 정도 챙기는 선에서 국회 정상화를 이뤘는데 이 와중에 정치개혁특위위원장 자리를 뺏기게 된 정의당이 크게 반발하면서 여권 공조의 균열이 생겼습니다. 앞으로의 전국은 유병수 기자가 전망해 드리겠습니다. 민주당과 한국당은 사법개혁특위와 정치개혁특위위원장직을 나눠 갖기로 하면서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정치개혁특위위원장에서 물러나게 됐습니다. 심 의원은 해고 통보를 받았다며 어안이 벙벙하다고 말했습니다. 협의라도 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? 그것이 기본적인 정치의 A고 도리 아닙니까? 그러고서 무슨 너무 합의 정치를 이야기하고 협치를 이야기합니까? 심상정 의원이 희생양이 된 덕택에 민주당은 한국당이 요구한 패스트트랙 원천 무효나 사과 없이 국회 정상화의 길을 열었습니다. 원포인트 합의지만 더 큰 합의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한국당은 사개특위 위원장 자리를 확보해 범여권의 공수처법 처리 강행을 저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. 날치기로 선거법이나 공수처법,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통과될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한 제동을 좀 걸었다. 여야는 일단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는 입장입니다. 하지만 북한 목선 국정조사나 경제실정청문회 등 산적한 현안이 기다리고 있어 국회 완전 정상화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이 불가피합니다. TV조선 유병수입니다.